거라도 되지. 신났습니다. 이거 때문에 산 건데, 이거는 이거 봐. 여기에다 그리들 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 이거 발매 옵션 따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게 외손 내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밑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재 날리거나 이런 걱정도 덜하고 옆에 구멍이 있는데 빠지지 않게끔 요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잔디나 이런 데서 재가 떨어지면 사실 잔디가 탈 우려도 있고 뭐 이제 바닥에 그을음이 묻을 일도 있는데 이게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솔로 스토브를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게 됐던 이유가 이런 전체 스테인리스 되어 있는 재질로 구입을 하게 되면 화롯대가 결국 변색이 돼서 사실 그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무광 코팅처럼 돼 있어서 변색이 되지 않는 화롯대래요. 색감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 무광 이게. 사실 나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 밀크팟 간단한 구성품 소개해드릴게요. 아침대에 외통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중 연소링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내통을 끼워주세요. 파이어링을 끼워줍니다. 보통 기본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왼편에 그리드를 하기 위해서 그리들링 옵션으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리들링까지 구입하셨으면 나중에 조리할 때 위에 올려줍니다. 이번 캠핑을 굉장히 기대했던 이유가 새로 구입한 밀크팟 솔로 스토브를 개봉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디자인이라던가 내구성도 괜찮은 것 같고 패킹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포터블하게 휴대하기 편하게 나온 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단 이따가 해가 좀 질 때 불멍을 하면서 얼마나 솔로 스토브의 위력을 보여줄 것인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도 저물었고 좀 있으면 금방 어두워질 거예요. 장작을 태워보겠습니다. 안에 공간이 넓어서 장작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 화롯대가 나중에 미친 불꽃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멍에서 나오는 이중연소 기능 때문에 뭐 불꽃이 엄청 화려하고 예쁘다던데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친 불꽃. 이렇게 불꽃이 안정적으로 잘 타면 파이어링을 씌워줍니다. 몸이 무서워. 오늘 집게도 안 가져왔죠? 집게 여기 있는데요? 헐. 집게입니다 이거. 그러면 내가 넣으세요 할 때 넣어요. 네. 아 예쁘다. 기대된다. 미친 불꽃 올라오기 시작해, 오빠. 지우불에 떨어지면 이런 바람이? 헐. 그럼 넘어가자.
게 꼭 써보고 뭐 단점이나 추가적인 게 있으면 또 이제 사용할 때마다 또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아직 저희도 오늘 첫 사용이라 처음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예쁜 곳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상 끝!